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권인태의 권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차죠. 트렉스 크로스오버.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액티브 트림 풀옵션 차량 오너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제 옆에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오너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니TV 형님의 친한 동생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웅이랑 안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또 이렇게 트렉스를 직접 출고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빌붙었죠. 역시 오너 인터뷰 나 좀 꿀 좀 빨면 안 되냐 해가지고 또 흔쾌히 승낙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2차 추천합니까? 비추천합니까? 아, 저는 진짜 네. 한 120% 추천입니다. 진짜 소문만큼 그렇게 좋나요? 네, 맞아요. 타고 있으면 그냥 만족이에요. 너무 좋았다. 맞아요. 맨날 이제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딱 받으러 가면 그 실제 차량 딱 봤을 때 아,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 예쁜 디자인이 맞구나. 진짜 맞아요.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어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 이쁜데 실내 탔을 때도 이 실내 내부 디자인이 되게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와서 좀 강인하면서 좀 세련된 느낌이 되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기본 트림만 하더라도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이거 진짜 가성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야, 국산차 진짜 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상품성이 너무 훌륭합니다. 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다 싸면 뭐 옵션도 안 들어가고 좀 저렴이 느낌 나겠지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이벤트성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격이 잘 나온 차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 차가 좋기만 한 차인지 정말 아쉬운 점은 단 1도 없는지 오늘 오너분께 여쭤봐서 실후기 정말 솔직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제 매장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낸 트림별 차이, 출고 기간, 어떻게 구매를 해야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등등 필수 정보를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렛츠고! 이 차는 딱히 무드램프는 없네요. 아, 맞아요. 이 경우는 무드램프는 딱히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콘들 다 하얀색으로 직관적으로 잘 보여서 뭐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터치나 이런 것들이 맞아. 막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데 무드를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이게 내부를 보니까 이게 디스플레이가 나도 이미 영상에 보고 왔지만 실물이랑 진짜 다르다. 내부가 실물이 훨씬 예뻐요. 실내 내부도 우리 둘 다 지금 키가 엄청 큰 편인데도 맞아요. 근데도 여기 공간도 헤드룸도 그렇고 여유 공간도 되게 충분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자 액티브 트림하고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차를 왜 선택했는지 네, 저 원래 저 성격이 뭐 하나를 딱 알아보면 그것만 끝까지 알아보거든요. 진짜 후회 없을 때까지? 네, 그래서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서 계속 쭉 알아보는데 그래서 스포티지도 이제 풀체인지 된다고 했었을 때 그 전부터 막 계속 알아보다가 이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조금 센 편이 없잖아 있잖아요. 기아는 이제 옵션 선택하는 게 뭐 한 막 10개 막 이렇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 차량을 결국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죠. 트렉스는 옵션 좀 추가해도 몇십만 원? 아, 얘는 이제 옵션이 없어요. 그냥 진짜 딱 하나만 선택했어요. 액티브에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게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히터로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막 뭐 자전거 같은 거 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썰루프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빼고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어댑트 크루즈랑 전동 트렁크 이걸 딱 선택을 한 거죠. 추가 비용이 그냥 거의 없는 거네. 맞아요. 그냥 우리가 딱 보는 그 가격표대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요즘은 K3 아반떼도 옵션 좀 추가하고 트림 좀 상위 트림 가면 2500, 2700 그냥 찍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는 지금 기본이 2000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기본도 흔히 얘기하는 깡통도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그 헤드램프도 LED로 맞아요. 들어가고 뭐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 액티브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에어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되고 맞아요. 이거 제가 또 간단하게 트림별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기본이 2052만원 그리고 AT 트림이 2366만원 그리고 액티브 트림 이 차가 지금 2671만원 RS 트림이 가장 이제 상위 트림이 2739만원인데 이게 LS 기본 트림만 하더라도 LED 램프 7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또 오토홀드 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뭐 이런 거 편의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고 AT 트림으로 이제 가면은 같은 17인치 휠이지만 모양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고 머플러 쪽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제 실버 컬러로 좀 변경이 돼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들어가고 이제 앞좌석에 열선 들어가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 뒷좌석에 에어벤트 에어컨 나오는 거 버튼 시동 스마트키 편의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차 이제 액티브 트림은 기존의 17인치에서 18인치 휠로 바뀌고 또 이제 글로시 블랙 외장 이런 블랙 외장 포인트 내부 포인트가 이제 좀 들어가고 또 엠블럼이 또 블랙으로 바뀌고 또 스마트 하이빔이라고 해서 맞은편 차량 오는 거 눈뽕 이제 줄여주고 계기판도 원래 이제 아날로그 이제 바늘이었는데
있었는데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고 디스플레이도 원래는 7인치에서 11인치로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여기 트림부터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RS는 이제 19인치 전용 휠이 들어가고요. 또 RS 전용 로고 디자인이 측면부라든지 외부에도 추가가 되고 안에 내부 컬러도 블랙 앤 레드 조합으로 해서 약간 스포츠카 시트처럼 좀 바뀐다는 거 요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스포츠 감성 블랙 레드 조합 난 굳이 싶다, 나는 뭐 그런 거보단 조금 더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은 굳이 위에 상위 트림 가지 마시고 어차피 옵션 편의사항은 똑같으니까 액티브 트림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좀 이게 오기 전에 미리 커뮤니티에 투표를 해봤는데 역시나 액티브 트림이 1등이었다. 그러면 장점 세 가지를 꼽는다면? 장점 세 가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네. 디자인이죠. 아, 디자인 너무 잘 나왔죠. 네. 진짜 이 쉐보레가 미국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미국 브랜드의 그 특유의 투박함과 그 묵직함과 되게 남성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잘 표현했어. 맞아요. 뭐 이런 후드 디자인부터 해서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까지 진짜 모난 곳 하나 없이 다 잘 나왔다. 진짜. 그리고 안에 실내 내부도 와,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실내 내부가 깔끔하고 세련되게 빠질 수 있구나. 이 가격대에. 이런 그 블랙 하이그로시라든지 뭐 이런 소재는 사실 그냥 이 차의 등급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플라스틱 소재인데 좀 이렇게 실버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이쁘고 지금 잘 보면은 이런 디스플레이도 운전자 측으로 이렇게 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조작하기도 좀 더 편하게 되어 있고 생각보다 이 디스플레이 화면 진짜 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키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SUV는 타고 싶은데 너무 이제 큰 차는 사실 저 혼자 타니까 패밀리카까지는 필요 없고 크기가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크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휠베이스가 2.7m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인 남자분들이 타도 뒤에는 충분히 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잘 나왔어요. 제가 이제 K3 오너지 않습니까? K3 살 돈으로 전 무조건 이거 삽니다. 진짜. 그래서 안에 뭐 앞에 이런 시야 개방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제가 이 차 좀 수납 공간도 궁금했는데 이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티슈라든지 텀블러라든지 그런 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도 컵홀더 두 개나 있고 또 이 가운데 이 슬롯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공간도 뭔가 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인가? 뭐 그런 거 같고요. 이 앞쪽에도 지금 보니까 무선 충전 패드가 있네요.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충전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 차 안드로이드 에어 카플레이 지금 무선으로 쓰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비상용으로 하나씩.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앞쪽에 그 방향제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슬롯으로 에어벤트 이렇게 으자로 길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엔진 시동 저쪽에 있네? 버튼이 위쪽에 있는데 이쪽이요? 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또 다른 장점 뭐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은 뭐 제가 뭐 테스트는 못 해보겠지만 이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단단한 하체, 안정감. 제가 또 이거 쉐보레 예전에 모터쇼 때 서명용 담당으로 했었거든요. 네. 쉐보레가 저희 교육 때도 자랑을 했던 게 그거예요. 첫 번째로 안전하다. 차 프레임 튼튼하다. 이 프레임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뭐 이거를 부딪혀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예전에 쉐보레가 이미 그 프레임 이런 자체의 단단함이라든지 안정성 자체는 정말 얘네가 항상 밀고 있었던 볼보만큼 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운전자나 탑승자를 좀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의외의 장점이 그 주유할 때 주유캡이 없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할때 주유캡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주유도 그냥 내려가지고 딸깍 누르면 열리거든요. 그때 그냥 바로 주유 넣어가지고 꽂으면 돼요. 이런 것도 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후진할 때 카메라. 이 카메라가 아마 기본 트림에도 다 있을 거예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데 근데 기본 트림은 그건 없어요. 후방 센서. 네, 그딱 그 카메라만 있구나. 네, 카메라만 있고 막 삐삐삐삐삐 막 그러잖아요. 그건 없어요. 지금 내가 안 그래도 매장에 물어보니까 금리가 이제 하나카드, 우리카드가 혜택이 좀 좋은데 6%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네. 5.9%로. 그러니까 5.9% 지금 얼마 나가요 이자가? 지금 이자가 네. 제가 이 차량 금액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가량 나가요. 네. 어쨌든 반 정도 넣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원래 조금 더 선수금을 넣으려다가 이게 너무 그냥 현금 다 넣는 것보다 그냥 할부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자. 잘했네. 네.
그리고 요게 캐시백으로 현금처럼 돌려받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결제하는 것 중에. 네. 그렇게 하면 진짜 현금처럼 딱 빼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방법이 좋은 방법이니까 알아보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차가 제가 알기로 연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도 한 12는 나오던데? 12. 제가 이 차를 처음에 뽑고 나서 지금 2156km 탔거든요. 나오자마자 부산을 갔다 왔어요. 친구들 보러. 대박. 네, 왔다 갔다 이제 거의 1000km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차량 길들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산을 갔다 오고 그 다음은 또 광주를 갔어요. 제가 고향이 광주여가지고. 멀리 멀리 갔다 왔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군데 갔다 오니까 한 1500km 바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비가 이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들 막 20까지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죠. 저는 발 컨트롤이 좀 잘 안 좋은지 아 이게 한 17 나오더라고요. 네, 평균 17. 네. 참고로 이게 CC가 아반떼보단 낮아요. 아반떼가 1600이고 얘가 1200이니까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옆에 타면서도 운전을 직접적으로 안 해봐도 사실 이 차가 답답한지 아닌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좋은 거 지금 승차감 부분에서 생각보다 방지턱 넘을 때 승차감이 좋다. 최근에 제가 렌트해서 제주도 갔다 오느라 스포티지를 끌고 갔다 왔는데 스포티지는 진짜 제가 정말 조심히 방지턱 넘었는데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 되게 약간 부드럽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컴포트한데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 네. 뭐 이 차에 지금 이 가격에 뭐 멀티링크를 넣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리고 앞에 개방감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엑셀 반응성이나 브레이크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처음에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까 밟았을 때 뭔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밟아야 좀 빨리 딱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스무스하게 계속 저도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나쁘지 않게 괜찮은 것 같아요. 멈췄다 출발할 때도 제가 유심히 말을 안 했지만 이제 RPM 올라가는 소리를 듣거든요. 들어보면 차가 괜찮아요. 생각보다 진동이랑 소음이 진짜 없다. 진짜 조용하다. 가만히 멈춰 있었을 때도 가솔린이라 그런지 엔진 세팅을 잘했는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스테어링 회 지금 핸들 조향하는 그 조작감은 어때요? 조작감도 묵직해요. 네. 묵직하다는 얘기 많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기아나 현대차를 되게 많이 물었었거든요. 그 전에 그런 차들은 이제 뭐 잠깐 이렇게 막 타고 막 그랬던 거여서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맞아. 이 차는 처음에 운전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여기 전완근이 아팠어요. 이게 돌릴 때 너무 묵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묵직하다는 게 저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안정적이다. 맞아요. 그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딱 이게 안정성은 있겠구나. 자 그리고 이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네. 그거 써봤어요? 아 많이 써봤죠. 어때요? 이거 딱 썼었을 때 진짜 저는 처음에 그게 이제 옵션이거든요. 아 뭐 굳이 뭐 어댑티브 크루즈가 필요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부산 갈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써보니까 너무 편하죠. 저는 가는 5시간 동안 제 발로 운전한 건 1시간? 네. 그러니까 알아서 멈춰주고 알아서 가주고 되게 편해요.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이게 간병분화나 올림픽대로를 출퇴근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출퇴근 시간에 차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퇴근 시간 때 그 발로 컨트롤하려 그러면 현타하고 약간 더 화가 나거든요. 근데 얘가 알아서 멈춰주고 알아서 가주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앞차가 잠깐 정차할 때 있잖아요. 네. 차가 막혀서 그럴 때도 앞차가 바로 3초 안에 출발을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신호에 걸리거나 3초 이상을 정차하면 풀렸다가 내가 다시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면 돼요. 그럼 혹시 차선 유지도 해주나요? 차선 유지는 없고 차선 이탈 방지만 있어요. 이탈 경고를 알려주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는 좀 아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솔직하게 오너 입장에서 가장 큰 단점 뭡니까? 이건 가장 큰 단점?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 굳이 뭐 꼭 개선까지는 아니겠지만 앞차가 살짝 정차했을 때 다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RPM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출발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멈출 때도 갑자기 급정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멈출 때가 많아요. 스무스하게 딱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발로 컨트롤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급하다. 기계다 보니까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보조석에 타셨잖아요. 이 보조석이 전동 시트가 없어요. 무조건 수동이구나. 무조건 수동이고 거의 대부분 운전석에만 있고 맞아요. 이쪽은 뭐 수동인데 뭐 이걸 계속 움직일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사실 당연히 그런 게 더 빠르게 이동이 되고 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요.
위아래. 아~ 네, 원래 수동이면 그래도 위아래 넣어줘야 되는데 아~ 위아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쉐보레가 그게 있어요. 뭐요? 시동을 끌 때 네. 락폴딩이 돼야 되는데 락폴딩이 안 돼요. 원래 시동을 끄면 이 백미러가 자동으로 접히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는 백미러 자동으로 안 접혀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동으로 접어야 돼요.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접어야 된다고요? 네. 잠깐만, 그 요 안에 내리기 전에 버튼 눌러서 네.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난 지금 깜짝 놀랐어. 네. 난 설마 옛날 우리 아빠차처럼 이거를 내가 손으로 접어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수동으로 버튼 눌러서 아~ 네. 사이드미러를 접고 아~ 그 다음에 내리셔야 돼요. 아, 약간 근데 이거는 좀 습관화드리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사실 단점은 아닌데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볼륨 업다운이에요. 볼륨 업다운 버튼이 신기하게도 지금 이 핸들 뒤쪽에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그리고 원래 패드 시프트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버튼으로 딸깍딸깍 하는데, 근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적응만 되면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악 들을 때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목록이 안 나와요. 어? 네. 이게 지금 제가 음악을 한번 켜보면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안 나와요. 네. 표시가 안 되는구나. 네. 여기라도 간략하게 지금 무슨 곡 재생되고 있다라고 떠서 표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앱에 들어가면 보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내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또 하기가 그런 건 조금 그렇네. 혹시 그러면 전화가 오면 여기 뜨긴 하죠? 전화는 떠요. 그리고 안에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버벅거리거나 막 그런 거 터치감도 그런 건 없고. 네,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아직까지는 멀쩡하게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요것도 아쉬울 수 있는 게 이게 풀옵션 사양을 가도 안에 시트 컬러는 무조건 블랙이에요. 뭐 브라운, 네이비 뭐 이런 게 따로 없어요. 맞아요. 무조건 온리 블랙. 근데 그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시트가 지금 올 블랙이잖아요. 이 옐로우 스티치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도 옐로우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포인트를 브론즈 색깔 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이 노란색이네. 네. 그리고 시트도 그레이랑 투톤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블랙, 이쪽은 그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투톤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난 투톤을 거부합니다. 저도. 왜냐면 저는 사이트에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해 보였거든요. 굳이 싶었다. 네. 어차피 그 투톤에도 이 옐로우 스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너무 싫어. 네, 이 옐로우 스티치를 어차피 액티브 트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굳이 브라운으로 바꿔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옐로우로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시트를 원톤으로 하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옐로우가 되게 약간 저렴한 옐로우가 아니라 좀 비싼 차에 들어가는 그 옐로우라고 해야 되나? 괜찮아요. 저는 실내 내부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훨씬 괜찮아요. 진짜 이 가격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실내 내부는 진짜 탑급이다. 너무 잘 나왔어 진짜. 그리고 단점 중에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썬루프를 넣으셔도 되게 좁아요. 맞아요. 썬루프가 여기가 네. 그 아반떼 K3처럼 이거 조금만큼 열리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네. 이 차 기본 내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핸드폰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기본 내비가 없다는 건 좀 의아. 그리고 어쨌든 무선이 편하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걸 쓰려면 기존에 그 밑에 있는 LS하고 AT는 유선입니다. 되긴 돼요. 근데 무선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액티브 트림까지는 가야 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트림별로 300씩 오른단 말이에요. 맞아. 네, 진짜 정량 가성비 차량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차는 물론 당연히 기본 트림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차는 그냥 가격이 2600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그게 해요. 마음 편해요. 물론 그 밑에 있는 트림 LS, AT 트림도 뭐 그 정도의 옵션이면 충분하다, 굳이 필요 없다 하면은 그것도 물론 맞지만 요즘은 조금 그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을 살라고 하기 때문에 한 2600 정도는 잡고 가시는 게 낫다. 그래도 2600 봤어도 잘 나온 차예요. 그렇죠. 왜냐면 RS까지 가도 이게 풀옵션 해도 2800이니까. 맞아. 그리고 혹시 이거 만약에 이 차를 진짜 이 영상을 보고 샀어. 그럼 이런 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정보나 꿀팁 같은 거, 뭐 사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처음에 이제 차 사시게 되면 누구나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급가속, 급감속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 초기 설정 세팅 값은 자동으로 다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핸드폰만 제가 여기 설정해서 연결을 하면 아, 끝나는구나? 네, 제가 따로 만질 게 없어요. 아, 뭐 네. 설치할 것도 없고? 네, 저도 따로 만진 게 없었고. 아, 맞아. 그리고 이게 저는 팔이 길어서 괜찮을 수 있는데 비상 깜빡이가 이쪽에 있어요. 아, 네. 그러네.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비상 깜빡이를 켜야 될 때 좀 앞으로 조금 멀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뭐 한 번에 다 가능하겠지만
뭐 조작하는 거 나머지는 불편한 거 없잖아요. 네, 조작하는 거 뭐 나머지는 뭐 딱히 불편한 게 크게 없어요. 자, 이렇게 끄고 내릴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접어야 돼요. 네, 사이드를 접고 시동을 꺼야 돼요. 다시 탔을 때도 반대로? 네, 탔을 때도 탄 다음에 시동을 켜고 그때 이 버튼을 눌러서 사이드미러를 열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거 생각났어요. 네. 어플로 네. 앱으로 전용 앱으로 조작하는 거 어디까지 돼요? 아, 전용 앱으로 조작하는 거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마 그게 없을 거예요. 전용 앱으로 조작을 하는 게 이렇게 미리 에어컨 틀고 하는 네, 게 네, 그게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인데. 네, 아마 그래서 이 지금 멀티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락폴딩 기능이랑 원격 시동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쉐비타운에서 따로 시공을 받아야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차 출고할 때 딜러분이랑 이야기해서 락폴딩까지 서비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딱 이제 한다는데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거는 굳이 추천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센터에서 이것만 시공을 하게 되면 전기적인 부분이라서 나중에 타다가 오류가 나면 이제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쉐비타운 가가지고 멀티팩으로 시공을 하시는 게 그 멀티팩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9만원? 20만원? 괜찮네.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시간 될 때 가서 하려고요. 고속으로 달려봤을 때도 고속도로에서 막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아, 그런 게 없었어요. 저도 이제 막 그냥 밟다 보니까 어느 순간 14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핸들도 묵직하고 이제 뭐 엑셀도 묵직하고 차체 자체가 묵직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차가 케이스 라반테 저는 실제 오너니까 타보면 고속 주행할 때 약간 좀 불안해요. 좀 흔들리는 느낌 받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드는데 차 가격이 비쌀수록 차를 잘 만들수록 불안한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안정성 하나만큼은 진짜 좋다. 좋은 것 같다. 좋다. 네. 아, 이게 그리고 차량이 옵션이 되게 진짜 심플해서 되게 좋아요. 맞아. 네. 선택하기 되게 좋더라. 맞아요. 진짜 딱 너 쓸 거면 쓰고 말 건 말아.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트림별 차 얘기할 때도 네. 되게 쉽게 얘기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옵션이 전동 트렁크랑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그렇게 묶어가지고 35만원인가? 진짜 네. 좋다 가성비가. 네,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이거는 딱 진짜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딱 두세 개? 깔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댑티드 크루즈랑 전동 트렁크는 무조건 넣으시는 걸로. 네,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강추. 네, 진짜 강추예요. 그냥 속편하게 다 필요 없고 액티브 트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타이어 큰 거 좋아하시면 RS 하셔도 돼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타이어의 디자인도 좀 한몫하거든요, 사실. RS는 뭔가 좀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좀 돼 있고 이거는 딱 심플하게 이렇게 맞아, 돼 있는데 맞아. 블랙휠에다가 그런 차이들. RS가 좀 더 디자인적으로 이쁘긴 하지. 스포티한 감성 좋아하시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악 들을 때는 지금 이제 음악을 좀 살짝 켰는데 한 번에 올릴 때는 이 버튼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내리고. 네. 근데 이제 조금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 여기 핸들 뒤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돼요. 되게 편하겠다. 네. 운전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뭔데? 네, 핸들 쪽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디오 사운드 품질이 되게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이 차를 딱 살 때 오디오를 선택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아쉽다 이랬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기본 스피커도 좋네? 네. 나쁘지 않네? 맞아요. 제가 막기라서 그런가. 그래서 뭐 이런 우퍼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도 뭐 고민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기준에 맞게 고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 살 때 처음에 목적성을 일단 가성비로 뒀어요. 일단 가성비로 뒀고 그리고 뭐 엔진이야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요즘 가장 핫한 차량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만나봤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와, 진짜 생각 이상으로 가성비가 미쳤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좋다. 같습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보통 대부분 뭐 K3, 코나, 아반떼, 뭐 셀토스 요 정도를 보실 텐데 트랙스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얘네들이 밑에 이렇게 있으면 딱 이렇게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네가 지금 나 못 이긴다. 너네가 나 이기려면 훨씬 더 가격 경쟁이든 그런 걸 가지고 나와라. 사실 이런 경쟁은 우리 소비자한테 되게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는 저희한테 네. 선택의 폭을 되게 넓혀주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되게 좋은 거죠.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좋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차종 꼭 매장 가서 비교를 해보시고 실제로 시승도 해보시고 하셔야 이 차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꼭 시승해보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품격 있는 리뷰 고인태콘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